안녕하세요. 홍등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봉수 솔밭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 두 사람하고 왔거든요. 자, 앞에 우리가 제로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결과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서 좀 속물이 너무 빠르게 앞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방 한쪽에 더 던지나면은, 포인트로 던지나면은, 포인트 자체 내에서 자리가 비끼 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그래서 오늘 지금 뱅에돔 채비를 좀 무겁게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저쪽 밑에 돌려보겠습니다. 뱅에돔 나옵니까? 저게도 지금 팬분인데, 뱅에돔 지금 안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속초로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유튜브 팬이거든요. 자주 우리랑 같이 다니는 분입니다. 그렇게, 근데 낚시 나올 때만 저인데 항상 전화를 하고, 이렇게 오는 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조류를 지금 감지가 돼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막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막대지를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뱅에돔 잡아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엠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찌를 바꿔가지고 한번 새겨봤습니다. 찌를 한번 바꿔서 낚시를 한번 새겨봤는데, 그래도 좀 무겁게 생겼네. 지금 그대로 있네요. 좀 무겁게 써봤습니다. 수심은 여기서 오늘 현장 수심은 지금 한 2m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한 2m 50 정도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쪽편에 줌을 하나 좀 당겨보겠습니다. 요게. 저기에도 뱅에돔 낚시를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파도가 너무 세고 있습니다. 파도도 셀 뿐더러, 오늘 속조로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무겁게 서도 금방 날립니다. 좀 많이 무겁게 서도 지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낚싯대를 물 앞에 1번 초리대를 물 가까이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줄이 안 날리도록 해주세요. 들지 말고. 예, 네, 그게 좋습니다. 줄은 갯바위에 안 되도록만 딱 하시면 됩니다.
저기 하는 제가 왕따를 쓰게 났나. 너무 나도 너무하네. 제가 너무 왕따 쓰게 났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자리를 한 군데 안 물어보고 이래저래 좀 걸쳐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